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당첨자가 발표됐죠.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당첨 가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평형 84 타입으로 일반 공급 2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검단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 거의 50대 1 정도, 200가구 모집에 만 1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 사상 최고 경쟁률이었다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그만큼 경쟁률이 정말 엄청 치열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가점 컷 한번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지금 제가 당첨 가점 청약 결과 화면 살펴보고 있는데요. 84A 타입부터 E 타입까지 총 200세대 정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49대 1, 31대 1, 43대 1, 50대 1, 49대 1. 이게 1순위 해당 지역에서만 이만큼 몰렸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130대 1, 80대 1, 115대 1, 156대 1, 그리고 161대 1. 경쟁이 치열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 상상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 200세대 공급했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가점제였어요. 그래서 인천 분들, 인천 1순위에서 50%를 먼저 가점 순으로 뽑았고요. 나머지 50%를 인천 낙첨자,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가점 순으로 뽑았습니다. 그럼 가점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 69, 61 해당 지역, 84B 타입 69, 60, 84C 타입 최고 70점, 60점, 84D 타입은 75점, 67점, 75점 상당히 높은 점수였죠. 84E 타입 69점, 5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최고 점수는 거의 70점대, 그리고 최저 당점 가점도 최소 60점은 넘겨야지 다 당첨이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69점, 63점, 69, 63, 70점, 63점, 75점, 69점, 69점, 6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거의 최고점은 70점 가까이 됐다. 그리고 최저점도 60점 이상 됐다. 60점도 안심을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도 좋은 아파트는 60점 이상은 돼야지 안정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집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당첨되신 분들보다는 떨어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청약할 때 좋은 집, 좋은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최소 60점은 맞춰야 된다. 이런 계산이 서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 내용은 제가 전에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1년에 내가 가족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3점씩 늘어난다.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기간 이렇게 3점씩 늘어난다.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0점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앞으로 긴 호흡으로 청약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천에서는 연수구에 서해 그랑블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자신의 가점 잘 파악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겁니다. 인천 소식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